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나 소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플 블리츠 X vs 메이플 스토리 워즈 스킬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쓸 오픈 때 많이 다룰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메이플 스토리 원작에서는 없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플레임 위자드 뭐 스킬을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위한 비교 분석입니다.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노블레스 스킬 같은 경우에는 네, 공용 스킬이다 보니까 따로 블리츠 X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1차는 3개, 2차는 5개, 3차는 6개, 4차가 7개, 하이퍼는 2개, 기타 스킬에 하나가 스킬의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네요. 1차 빼고는 이렇게 막 3개 하나, 물론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액티브 스킬을 제외하고 나중에 나머지 4차 스킬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1차부터 보도록 합시다. 노블레스는 네, 참고로 스킬이 없습니다. 공통되는 스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삭제를 하신 것 같네요. 1차 타고난 재능, 축복받은 재능으로 최대 MP가 증가하고 레벨에 따라 MP 성장도는 추가로 성장한다. 추가로 증가한다. 타워 레벨을 즉시 1 증가시킵니다. 타워가 최고 레벨일 때 즉시 15만화를 얻습니다. 솔직히 타고난 재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해서 원작 메이플에서 효과가 MP나 HP 그리고 뭐 생명력이나 혹은 아니면 공격력이 증가한다라는 옵션이 있다면은 그 스킬이랑은 그러니까 원래 패시브 효과지만 블리츠 X에서는 액티브 효과로 바뀌면서 몬스터에게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엔 좀 더 특이하게 타워 레벨로 되어 있네요. 뭔가 리메이크가 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 타고난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파이어워크, 공중에서 점프 사용시 화염과 함께 사라지며 일정 거리 점프 이동 후 다시 나타나게 된다. 시선자의 마법 방어력 대비 물리 방어력이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선택한 아군 몬스터의 이동 경로와 거리만큼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동 경로를 6초 동안 화염으로 뒤덮여 화염 위에 적 몬스터에게 매 4초의 피해를 입힙니다. 원작에서 그게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블리츠 X랑 똑같이 원작의 파이어워크도 이동을 하고 이동 거리 안에 있는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라고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나름 잘 살린 것 같아요. 정말로 화염과 함께 사라지면서 이상하게 된다. 공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근데 원작에서는 확실히 데미지에 대한 말은 없고 그냥 화염과 함께 사라지면서 이동을 한다 라는 건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여긴 붙을 게 없어 보이네요. 플레임 바이트, 화염을 길게 내뿜으며 전방의 적들을 불태운다. 5초 동안 화염을 내뿜으며 타워의 근처 적에게 25회 걸쳐 5초 동안 25회? 되게 빠른 것 같은데 2회 피해를 입힙니다. 화염을 내뿜는 동안 화염을 터치하여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딱히 건들 게 없어 보이죠. 네. 버넬레스트, 잠시 전투로 여기에서 벗어나 시선자 내부의 화염의 흐름을 MP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화염을 마나로 바꾸는 건데 여기에서 블리츠 X에서는 아군 몬스터를 처치하고 처치한 몬스터만큼의 레벨로 처치한 몬스터의 레벨만큼 마나를 얻습니다. 호스트가 1이네요. 그러니까 9레벨에 쓰면은 8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변환하는 거니까요.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오파이어, 화염의 서로부터 강력한 권능을 빌려 일정 시간 동안 마력과 공격 속도를 증가시킨다.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메뉴에 생성하고 오비용 감소, 최소값 생명 다르죠? 많이? 그니까
그냥 일반적인 북오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력과 공격 속도가 증가시키는 거에 비해서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러니까 오즈만의 스킬로 뭔가 재무장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스킬 카드, 그러니까 오즈에 꽂힌 스킬 카드를 그러니까 다시 또 쓰게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원작이랑은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다르죠. 갭이 많이 큰데 비해서 블리츠 X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북오브 파이어 네이밍 센스가 좀 별로 효과와도 안 맞는 것 같고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그니션 화환의 변질을 해방시켜 시전자의 모든 공격 주기적으로 데미지를 발생시키고 전이되도록 만든다. 현대칸 악어를 처치하고 그 체력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효과가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그니션 그러니까 블리츠 X에서의 이그니션 카드가 말이라서 좀 헷갈려서요. 솔직히 처음에는 몬스터 카드인 줄 알았는데 몬스터 카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이미지를 카드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말고는 더 이상 터치할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원작에서의 컨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킬 이펙트가 다죠? 스킬 이펙트가 다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신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오비탈? 일 것 같은데 딱히 솔직히 제약이 없는 게 물론 RPG이긴 한데 원작이랑 블리츠와의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갭이 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원작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무작정 욕을 하는 건 아니고 블리츠 X만의 효과로 잘 바꾼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개그인 거 아닌데, 근데 저는 블리츠 X에서의 이그니션은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몬스터 카드처럼 생겨가지고 주문 연마 더 높은 주문의 지식을 추구하여 마법을 더욱 능숙하게 다룬다. 자처 스킬 마법의 진리를 익히기 위해 실매 미상 필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패시브인데 블리츠 X에서는 그러니까 몬스터에게 그러니까 몬스터에게 효과를 주는 걸로. 모든 악원 몬스터는 자신의 레벨만큼 공격력과 체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오즈에서는 그런 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킬의 이름이랑 효과랑 갭이 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원작과 블리츠 간의 효과가 갭이 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블리츠 X에서의 스킬 이름과 그러니까 스킬 이름과 효과가 좀 괴리감이 크다. 어떤 주문 연마인지 잘 몰라요. 뭐 아군이 주문 연마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문 연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익힌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문을 계속해서 익힌다는 건데, 아군의 체력과, 그러니까 아군의 레벨만큼 공격과 체력이 올라가는 게 무슨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원작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플레임 볼텍스, 소용돌이 치는 화염을 내뿜으며 적들을 일정 거리 밀어내며, 불태운다. 일정 거리 밀어내며 필드 몬스터 수보다 높은 레벨의 무작위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필드 몬스터 수보다, 그러니까 필드 몬스터에 하나가 있으면은 1 이상의 높은 몬스터를 무작위로 처치? 하나? 랜덤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근데 밀어낸다는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원작을 따라간다 한다면은 하일라인에 그러니까 해당 몬스터한테 밀어내고 데미지를 주고 뭐 도트 데미지를 준다 라는 식으로 였을 텐데 뭔가 좀 더 다양하게 스킬을 바꾸실 것 같네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오즈의 스킬이 다른 직업군의 스킬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다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뭐 화염 내뿜 일정 거리 밀어내며 불태운다 였는데, 그러니까 이라면은 그냥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한 라인에 플레임 볼텍스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면 상대
상대 몬스터를 뒤로 밀어내면서 그 필드에 있는 상대 몬스터에게 도트 데미지를 준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메르세데스랑 팬텀이랑 카이린이 그랬거든요. 근데 오즈만큼은 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즈는 공격 스킬마저 원작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좀 다양하게 주문 스킬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마일스트롬, 단일 대상에게 다량의 화염을 불어넣어 거대화시키고 주변의 적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면 데미지를 준다. 네. 선택한 아군에게 피해 명령을 부여합니다. 그 몬스터는 적의 타워를 공격할 때 적 타워의 공격력과 체력에 한 만큼 피해를 주고 수를 처치됩니다. 좀 많이 말았던, 그러니까 말이 많았던 스킬이죠. 마일스트롬 에펜데스. 다른 대상에게 화염을 주어졌고 불어난 몬스터를 데미지 준다.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리게 하는 스킬인데, 원작에서는 블리츠 X에서는 어그로보다는 약간 어그로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피해 면역 상태인데 붙으면은 데미지를 주고, 그러니까 적 타워에 갈 때까지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이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꼬아서, 되게 의미 없이 꼬아서, 그러니까 물론 솔직히 원작의 스킬도 어렵긴 한데 블리츠 X에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 카드는 아마 리메이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클로즈 베타 때 많이 좀 욕을 먹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뜩이는 깨달음, 더 높은 주문이 견딜리게 되어 크게 성장한다. 마찬가지로 패시브죠. 하지만 블리츠 X에서는 오비탈 플레임의 재사용 시간을 영구 2초 동안 감소시킵니다. 번뜩이는 깨달음 효과를 받고 있다면 1초 감소시킵니다. 패시브가, 그러니까 원래 패시브가 강화예요. 거의 대부분 강화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강화가 몬스터의 체력이나 공격력을 업시키고, 그러니까 바퀴 업시키고, 아니면은 뭐 방어력이나 타워의 디펜스를 좀 더 견고하게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블리츠X의 깨달음은 약간 좀 뭔가 달라졌기도 하고, 그리고 스킬의 하나만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스킬, 어제 스킬 카드 자체를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턴, 그러니까 다음번에 뽑는 스킬 카드의 비용을 그러니까 무조건 1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위력을 증가시킵니다 라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바뀌었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번뜩이는 깨달음이,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강화를 시킨다는 건데 약간은 오비탈 플레임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쉽다. 이외에 뭐 더 걸만한 건 없고. 본 피닉스, 죽음의 가호로 죽음에 이르는 곡을 공격을 받을 때 후방으로 이동하여 죽음을 면하고 일정의 GP를 회복한다. 재사용되는 시간에 초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뒤로 후방하고 HP 회복. 블리츠 X에서는 죽은 하나를 그러니까 죽은 아군 하나를 공격로에 소환하고 공격력이랑 체력을 증가시키고 소환. 일단 누구를 살릴지를 모르는데 공격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소환한 아군은 공격력 3이랑 체력 10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은,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 뒤로 물러나면서 HP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싸운다는 건데 이건 다른 내용. 그냥 살리고 증가시킨다. 뒤로 이동하는 건 없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큰 맥락은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면한다, 살린다. 약점 분석, 예리한 분석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여 주문이 급소해 치명타로 적중할 확률을 높인다. 피해 입자는 적의 체력을 1로 변경합니다.
약점을 분석하는 건데 딱히 이게 의미가 있는가. 약점을 분석해서 일로 만들었다 라는 건가? 뭐 딱히 오즈는 특히 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오즈는 특히 패시브 스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작에서 플레임 템페스타 거대한 회암을 휘둘러 적들을 시선자의 양쪽으로 밀어내며 불태운다. 전장의 중심부에 화염 폭풍을 일으켜 모든 적들은 22 피해를 주고 양쪽으로 밀어냅니다. 딱히 건들 게 없어 보이네요. 이거는 해방된 마력. 화염의 흐름을 더 이상 몸 안에 붙잡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어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선택한 몬스터의 보유한 만화 1당 10회 피해를 입히고 얻은 만화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내 만화를, 오즈가 가진 만화를 상대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준다. 네. 그러니까 마력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던 마력을 내뿜어가지고 상대한테 피해를 준다는 건데 스킬의 해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해방된 마력. 그러니까 저는 해방된 마력이 차라리 그러니까 저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한테 아군을 강화하는 것까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군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만화 1당 그 공격력이나 체력의 1이 일으켜본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카드 효과가 좀 더 플러스 되어 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나름 괜찮게 하신 것 같아요. 네. 4차입니다. 꺼지지 않는 화염. 화염 흔들림 없이 더 강렬하게 타오르도록 한다. 이번 게임에서 사용한 오즈의 스킬 카드 중 두 장을 대기 무적의 위치에 사용한다. 한 장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 장만 생성되며 사용한 카드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스킬 카드 두 장을 대기 무적의 위치에 무작위 위치에 생성을 하고 한 장만 사용했다면 한 장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묘지에서 스킬 카드를 다시 되돌아오는 건데 꺼지지 않는 화염이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고 원작 스킬과의 갭도 좀. 그러니까 다양하게 스킬을 리메이크 하신 건 좋은데 너무 아주 갭이 크기도 하니까. 마법의 진리 깨달아 되면서 해방한다. 드디어 이거는 스킬이네요. 아군의 강화. 3레벨 이하의 모든 아군 몬스터를 4, 12, 2로 증가시킵니다. 근데 되게 뭔가 오즈의 컨셉이 정말 다양해요. 밀어내기도 하고 아군의 아군의 레벨만큼 증가시키기도 하고 뭐 또 있나? 그리고 상대 타워 갈 때까지 뭐 무적으로 만들진 않나 등의 약간 좀 메르세데스랑 팬텀이랑 카이린과는 다른 무언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버닝 리전. 화염의 마법진을 저 지면에 설치하여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들이 해당 위에 있을 때 데미지와 공격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8초간 불탄 영역을 설치하여 아군 내 몬스터는 공격을 3중화시킵니다. 영역 내 몬스터에게는 6초의 피해를 입힙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잘 집어서 하신 것 같네요. 블레이징 인스팅션. 고열의 화염을 구체로 압축시켜 발사합니다. 화염 구체는 전방으로 활동하여 사거리 내에 적들에게 화염의 고리를 발사하여 불태운다. 네, 블리츠 X에서는 아군의 몬스터에게 1의 피해를 입히는 화염 구체를 씌웁니다. 화염 구체는 최대 2명의 적에게 아군의 몬스터의 공격에 맞는 피해를 입힙니다. 화염 구체는 결국은 화염 구체를 그러니까 적들에게 발사를 해가지고 적에게 입힌다는 건데 블리츠 X에서의 블리즈 인스팅션은 약간 효과가 좀 어렵네요. 아군에게 1초의 피해를 입는 화염구를 주지만 화염구체는 최대 2명의 적에게 아군의 모습 동력이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달팽이가 체력 50이 있고 공격력이 3이라 한다면은 달팽이 앞에 있는 적 2명에게
3의 데미지를 계속해서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아군 몬스터가 체력 50, 그니까 50초 동안 상대 두 명한테 3의 피해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니까 약간 손해인지 손해가 아닌지는 잘 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뭔가. 그러니까 정말로 오즈만큼은 뭔가 다르게 보여주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카드의 난이도가 어렵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부러 한번 어려운 카드들도 만들어가지고 유저들이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스피릿 오브 플레임 엘리멘틀 매개체로 화염의 화신을 소환합니다. 화신의 가호가 더해져 일정 시간 동안 MP 소비를 증가한 내진 자신의 오동력을 강화적으로 유지하고 이그니션이 속성 내성을 감소시킨다. MP 소모를 증가한 대신에 스킬의 위력이 증가.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고 처치한 몬스터의 체력만큼 타워의 데미지를 입힌다. 이 카드는 내가 사용한 카드, 그러니까 물론 3보다 낮아지진 않는다. 소모를 하고 데미지를 강해진다. 소모가 심해지고 저에게 강해진다. 약간 뭐랄까 블리치 X에서 어울릴만한 효과는 지금 현재의 스킬보다는 몬스터의 코스트를 좀 더, 그러니까 몬스터의 코스트를 이 플러스에서 소환을 하지만 그만큼 몬스터의 위력이 좀 더 강해진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 카드의 효력이 좀 힘들어지겠죠. 하다못해 3레벨이 5레벨이 됐는데 5레벨이 7레벨 효과를 내야지만 약간 쓸모가 있는 그런 카드일 것 같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는 만들진 않으신 것 같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군 몬스터를 모두 처치하고 뭐 그 체력 한 만큼 타워에게 데미지 입히는 쪽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인페르노 라이즈 주변의 화염의 흐름을 한 군데로 모아 지면에 거대한 화염을 솟구치게 하고 이그니션 효과를 적용시킨다. 이미 이그니션 효과를 받고 있는 적에게는 더욱 화염을 폭주시켜 더 큰 데미지로 불태운다. 근데 무슨 솔직히 블리치 X에서의 플레임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플레임으로 바꾸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오즈한테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 이거 너무 원작 따라하기면 너무 심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꾸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아리송하네요. 플레임 베리어 화염의 막을 차지하시는 짧은 동안 피해를 일부 감소시켜 자신을 보호한다. 아군 몬스터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몬스터가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아군 타워는 피해 입지 않습니다. 플레임 베리어와 마일스트롬의 효과로 그러니까 네펜데스에게 플레임 베리어 마일스트롬을 넣는 동시에 그러니까 상대가 내 타워를 때린다면은 데미지를 입지도 않고 네펜데스도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썼던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오픈베타나 나중에 후에 있을 정식 오픈 때에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뭔가 특이한 거를 되게 많이 내놨어요. 팬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킬 카드를 뺏는 건데 뺏는 거에 대한 위력이 너무 크진 않아가지고 아 원작 잘 따라갔네 이 정도였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컨셉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약간 밸런스형 그래 밸런스형인갑다 했는데 카이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리 뽑고 빨리 소환하고 필드 장악력이 컸던 반면에 네 오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효과가 달라지죠. 무적이라던가 피해 입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약간 다른 직업군이랑은 다르게 뭔가 사기적인 느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듯한데 뭔가 오즈를 좋아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드래곤 슬레이브 시선자가 가진 화염의 흐름을 최대 개방하여 전방 단일 대상에게 짧은 시간 동안 무자비한 화염의 폭격을 가한 뒤 힘을 한 곳에 모아 마구를 일으켜 날린다.
키다운으로 최대 2초까지 스킬을 유지할 수 있다. 선택한 적 몬스터의 체력만큼 적 타워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그 적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그냥 원작에서 드래곤 슬레이브는 꾹 눌러가지고 일격을 날리는 건데 블리츠X에서는 그냥 사용하면 적 체력 몬스터만큼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적 몬스터를 죽이기 위해서 상대 타워의 체력을 높이고 적 몬스터를 처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오지가 너무 불마법사이기 때문에 불마법사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게 도트 데미지예요. 도트 데미지. 그러니까 필드에 불꽃을 내어가지고 그 불에 닿는 동안 몇 초 동안 계속해서 데미지 화상이라던가 아니면 석화라던가 패럴라이즈 원작에서의 패럴라이즈처럼 그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좀 뭔가 좀 다양하게 스킬을 내놓자라는 방식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메르세데스에서도 없던 게 갑자기 오지에서 갑자기 스킬의 효과가 확 달라지면서 카드 난이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밸런스이고 그다음에 그냥 원작의 컨셉을 그냥 충실하게 따라갔던 것에 비해서 오즈는 되게 좀 많이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약간 뭐랄까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카타클리즘 원석으로부터 거대한 화염이 소환체를 낙하시킨다. 지면과 닿는 즉시 화염은 폭발하며 시선자의 적을 모조리 불태운다. 원석으로부터 거대한 운석을 소환하여 전장에 떨어뜨려 모든 적에게 50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냥 이거는 똑같네요. 불태운다. 그냥 없앤다. 그러니까 원기옥 같은 느낌인데 블리츠X에서도 똑같이 현재는 사라진 스킬로 플레임 기어가 하나 기타로 하나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는 따로 원로를 모아가지고 원작에서도 뭐 얻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이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걸로 기억은 하는데 딱히 뭐 스킬 메이플 홈페이지에서는 딱히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플레임 기어 스킬로 가져왔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주변에 불의 장막을 친다. 장막 내에 있는 곳이 다 일정 확률로 발화 상태가 되어 지속 피해를 입는다. 뭐 지속 6초 동안 매 10초의 피해를 입는 그런 플레임 기어가 되었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즈는 몇몇 스킬은 정말로 원작을 초월할 만큼 잘 만들었으나 너무 팬텀 메르세데스 카이린의 효과에 비해서 너무 원작의 스킬과의 리메이크가 되었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개발자분들이 오즈가 원작을 따라가면 너무 심심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오즈만 캐릭터의 스킬과 뭔가가 많이 부여가 됐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을 부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개발자들도 이렇게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마일스트롬과 그 스킬 하나가 있었는데 플레임 베리어 마일스트롬과 플레임 베리어의 효과를 같이 써가지고 네펜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써가지고 타워와 아군의 몬스터를 공격 못하게 만드는 것도 생각은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오버파워가 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뭔가 나중에는 좀 더 좋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카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고 두 번째로 무적이라던가 그런 효과를 오즈한테만 지급을 해주신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이린이랑 팬텀 같은 경우에는 팬텀은 솔직히 약간 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팬텀은 스킬 카드를 뺀 걸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카이린은 이 상태 그대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 장악이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너무 밸런스적인
직업군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더 치우쳐져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밸런스의 끝은 이득이 있다면은 잃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잃는 게 별로 없었죠. 주문 카드를 되돌린 것도 있었고, 주문 카드의 코스트를 낮춘 것도 있었고, 플러스해서 뭐 아군 몬스터에게 무적, 그리고 타워의 무적 이런 식으로도 걸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즈한테 뭔가가 마이너스가 될 만한 거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메르세데스, 팬텀 카이린, 오즈까지 4명의 클로즈 베타에서 공개된 직업군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네, 정말. 아, 참, 스킬백이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